말 한 마디 없어. 긴장감 없던 것 같아. 아 근데 그 집에서 아 그거 한 번 집에서 봤어. 저기 저기 학교 앞에 정말 당시 시합하고 진짜 던지고 있었어. 끝나고 알았어. 끝나고 알았어. 그만둘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 데도 몰랐어. 코치님이 핸드폰을 확인해서 알려줬어.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코치님들이랑 이렇게 다 축하해줘가지고 기분 좋았죠. 분명히 기분 좋았지. 좀 원래 성격이 좀 그래서 그렇지. 지나고 나면은 참 영광스러운 순간인데 그때는 그냥 농담했던 거 아니야. 그때 내가 뭐라 했더라. 아 우리는 방송 인터뷰 안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서면 인터뷰 디자인 에이지트윈스 내가 왔다 도둑이 에이지트윈스 이렇게 소리 질러요. 지금 이제 마운드 찍고 오기에 공중제비도 그냥 가능이죠. 아, 이게 또 제가 또 MBTI가 또 I다 보니까 정권이라고 받아야지. 네? 정권이라고 받아야지. 진짜 분량 안 나와. 맞지? 분량 네. 안 나와. 여기 라크롬 들어서 인사하는 게 제일 돌렸어. 아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알았대 알았대. 주영이 성엽이 아 많았네. 준호 아 근데 태영이도 알았다. 아 화내 방에 있구나. 물가지러 나갈 때 선수들 안 만나서 좋겠다. 아 집에 들어갈 때 아무도 마주치지 마라. 진짜 아무도 안 마주쳤어. 아 정원한테 좀 걸리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창경? 롤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 거예요. 죽었는데 이렇게 뭘 만난 지 얼마 안 됐지. 내가 했는데 웃어? 여기서부터 있잖아. 승서가 처음에 롤 하는 거 보고 웃었다가 그다음에 젓가락질, 그다음에 오렌지, 그다음에 이제 룸메이트. 아, 내가 받은 게 더 많아서 혜민이 형이 뭐 나한테는 작은 부탁이었는데 고맙게 느꼈는지. 그러니까 혜민이 형이 형수님. 그래서 와이프가 고맙다고 혜민이가 내가 입고 다니는 바지가 있는데 자기 스타일이라고 편해 보인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와이프가 이제 그 바지를 정민이한테 고맙다고 보답으로 선물해 준 거야. 원정 출발하려고 정확했네요. 바지 이쁘네요 이랬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슈퍼핏 들고 야 이거 봐 이래가지고 한 2, 3주 지났나? 갑자기 정유미가 웨이터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형 형 차키 어딨어요 이러는 거예요. 원래 약간 이상한 소리 자주 하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차키 왜 이랬냐 아니 그냥 차 구경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도수석에 넣어놨더라고요. 정유미가 어울리는 옷을 잘 사놨어.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속에 잘 던지셨는데 어제 좀 계속 못 봐서 미안하고 어제 좀 사실 분위기가 좀 약간 좀 무지했어요. 오늘 좀 초반부터 약간 좀 기세 좀 끌고 갈 수 있도록 좀 초반 준비해서 좀 편하게 할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한다 이승기!
Hey!